정체 전선에 의한 장맛비는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대신에요,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마지연 캐스터, 지금 서울 날씨 어떤가요? 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밤까지 전국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영남에 최대 60mm로 가장 많이 오겠고요.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10에서 30mm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불시에 강하게 내리는 만큼 가방 안에 우산 하나씩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많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은 30도 예상되고요. 대구와 제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폭염 속에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겠습니다. 네,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곳은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를 텐데요.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 온열 질환과 식중독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